고난의 궁극적인 목표, 욥기 23장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도구가 말씀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요셉의 경우에도 그의 삶 가운데 파란만장하게 펼쳐진 숱한 나자짐의 과정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한마디 말로써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조각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얼마나 잘 통과했느냐는 고난을 겪은 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겸손히 순종하게 되었느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기까지 말씀의 연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에레미야애거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된 삶은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우리 삶의 안테나를 맞추고 사는 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최근 에베소서를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 통암송을 지속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입의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의 묵상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